Times. 네, 335, 336, 330, 뭐 33 뒤에 붙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30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사실 33으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34로도 시작하고 355로도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뭐 모델들마다의 특성이 좀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약간 고급화되어 있는 커스텀 모델들 그리고 바디 사이즈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기준이 된 아기를 보통 335 놓고 보잖아요. 네. 339는 그거를 이제 개량해서 작게 만든 사이즈. 네, 그리고 뭐 345, 355 이러면은 뭐 로토리 CC가 달리고 뭐 좀 스펙이 좀 고급화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30은 우리한테 좀 그 생소하잖아요. 33에 P90 달려서 330인가 봐. 아, 그럴 수도. 네. 네. 그 아니 33에 P90 달렸으면 왜 339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닌 그러니까 거죠, 역시. 네. 아이바니즈는 숫자가 너무 많고 문자가 네. 많아서 걱정인데 네. 깁슨은 요 세 개가 걸리니까 암호가 되게 나눌 수가 없어. 네. 심오해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330을 저희가 찾아본 보니까 한 3개 정도 했었는데 네. 너무 오래되고 시그니처 모델이고 특수 스펙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그때 거를 뭐 의미 뭐 있게 여기 비교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그냥 아예 새롭게 네. 스쿼드로 처음 보는 기어처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깁슨 USA 슬림 하포 러벨 ES330인데 이 러벨이라는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 러브 L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러브 LL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러벨 무어 제임스 이 슬림 하포의 본명이 제임스 아이작 무어예요. 그래서 제임스 무어의 와이프 러벨 무어의 네, 이름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기타에다가 보면은 와이프 이름 써놨. 와이프를 전면에 내세워서 활동하진 않았는데 음악적 동반자로서 엄청 오. 둘이 돈독하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쓴 곡이 많고 와이프가 아예 그냥 써준 곡도 많고 그래서 레스폴 같은 사람이네. 그러게요. 네. 둘이 이제 저기 같이 레스폴 와이프 이름이 뭐였죠? 메리였던 거 메리, 같은데. 메리, 네, 메리.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부부가 또 같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뮤지션 집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슬림 하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슬림 하포는 1924년생이고 7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좀 활동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네. 원래부터 막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천재과가 아니고 나이 먹으면서 뭐 다른 일 하다가 음악적 재능에 좀 뒤늦게 눈을 뜬 그런 분이라 24년도 하면은 24년대 70년대에 돌아가셨으면 50이 안 되신 거잖아요. 40대 후반에 돌아가신 건데 실제로 활동을 했었던 시기가 거의 왕성하게 활동했던 건 30대 이후거든요. 아, 그럼 진짜로 활동 시기가 엄청 밖에. 짧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루스 뮤지션이 되었으니까 전설이 될 만하죠. 슬림 하퍼가 예명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온 거냐면은 블루스 하모니카 있잖아. 예. 블루스 하프라고 하잖아요. 그때 블루스 신에서는. 근데 그 하프를 부는 사람을 하포라고 한답니다. 네. 기타리스트처럼 하프 하포 이렇게 하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림 하포는 말은 이거 블루스 하프 부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슬림 하퍼라고 지었다고 해요. 원래 하모니카 마스터인 지미 리드라는 연주자의 네, 영향을 받았는데 루이지애나의 그 하모니카 슬림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있어 하모니카 슬림이라는 사람이. 아, 그래갖고 슬림 하포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텔레캐스터 같은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로 슬림 하포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 자체가 기타도 기타인데 이 하모니카의 조예가 굉장히 깊고 실제로 녹음을 할 때는 기타리스트는 다른 사람 썼대요.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는 자기가 이제 하는데 레코딩을 할 때는 기타리스트 세션을 불러서 쓴 거야. 자기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기타리스트라기보다는 하모니카 연주자 쪽의 정체성이 조금 더 강했는데 기타까지도 기타리스트만큼 잘 쳤다. 음악적 재능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냈었던 I'm a King Bee 그리고 61년도에 Rainy in My Heart 그리고 뭐 Baby Scratch My Back 1966년도 이렇게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6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곡들이 상당히 큰 상업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것 마음에 드네요. Baby 내 등 좀 긁어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70년에 4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안타깝네요.
네, 이분의 그 뭐 장르가 뭐 스원프 블루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루이지애나 쪽에 있는 그 약간 뭐 늪에 빠진 것처럼 약간 음울하면서도 약간 그런 감정, 딥한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루는 그런 블루스 장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히트한 곡들 찾아보면은 그냥 되게 발랄하고 신나는 네. 블루스 장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의 이런 음악적인 스타일이 백인 예술가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롤링스톤즈, 야드버즈 이런 아티스트들한테도 초창기 그런 블루스에 대한 뭐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는 블루스계의 전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89만원, 지난 시간에 했던 339와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입니다. 전장 102.5cm, 무게는 2.80kg, 두께는 40인데 아치 백이 상당히 두툼하게 내려가 있어서 조감으로 보면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12프레트 뒤뜰에는 78이고요. 탑은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메폼에 3플라이, 브레이싱, 스프루스 들어가 있고요. 바디도 역시 메폼입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스몰 버튼이에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43.053mm 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P90 독이어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튜너매틱 브릿지의 빈티지 트래피즈 네, 브릿지가 트래피즈.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엄청 독특해요. 네. 뭐 없어. 선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비슷하네요. 약간 자동 연주 시스템 같기도. 선생님이 이런 세미알로 바디 스타일의 기타를 가지실 거면 이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제일, 네. 제일 그런 것 같아. 아우 힘의 가리가 너무 없어. 너무 빈티지하다. 어우, 어우 막 졸음이 오는데. 자 이제 듀얼리스트인데. 빈티지하고 네. 좋네요.
마샬 게인. 빈티지하니 꺼끌꺼끌한 어우. 피구공 개인 사운드. 네. 입가까지 굵어요. 아. 네, 굵직굵직하고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블루스 반주로 해봐야 되겠죠? 강렬한 블루스. 어우, 잘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네. 이 ES 33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네. 어, 좋네요, 진짜. 네. 330. 네. 자, 요 선생님 한줄평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은근히 내 기타 이렇게. 은근히 내 기타. 그래요. 네. 어, 좋다. 왜 나 네. 이거 마음에 들지? 희한하네요. 아, 330.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포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얼굴에 너무 드러나죠. 좋고 나쁨이 그냥 확 드러나죠. 그러게요. 네. 자,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블루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세미 할로우가 아닌가. 그래서 네. 블루스 할로우 이렇게. 블루스 드리죠? 할로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림 하플러벨 블루스 할로우. 네. 말이 맞는 거 같아요. 네. 뭔가 플레임 같은 네. 느낌이네. 슬림 하플러벨 블루스 할로우. 아, 아, 좋아요. 쫙쫙 달라붙네요. 아, 좋아요. 길지만. 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자, 슬림 아포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역시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는 네. 사운드다 보니까 좀 부관적인, 잘 나왔네요. 좀 주관적인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0, 편의성 14,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6. 스쿼드 평균은 77점. 네. 그래도 역시 70점대 중반은 넘어가네요. 오. 후반까지 갔습니다. 77. 자, 이렇게 러벨 ES 330 같이 보셨고요. 네, 그 예전 스원프 블루스의 달인의 마스터의 시그니처 기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깁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팬더가 오는데 75주년 한정판 75주년 애니버서리 컨메모러티브 텔레캐스터. 그렇습니다. 349,000원. 이거는 이제 75주년이 저거예요. 설립. 팬더 설립 75주년. 처음으로 이제 그 라디오 가게에서 팬더로 이제 딱 사명 변경한 지 75주년. 이거는 70... 뭐에 대한 기념일일까 이러고 있어요. 75년밖에 안 됐어요? 네, 75년밖에 안 됐어요. 의외로 역사가 짧은 브랜드 팬더. 그러네. 왠지 이미지는 뭐 한 100년 100, 충분히 넘었어요. 17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 자, 다음 시간에 팬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